뉴스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어제 목요일 국민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화끈한 졸업식 축사를 선보였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이효리 씨는 후배들에게 인생은 독보다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조언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라고 응원했는데요. 이어 신나게 노래 한 곡 하고 가겠다며 히트곡인 치리치리 뱅뱅을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중간에 음이탈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인 이효리 씨. 연단에서 내려와 앉아있는 졸업생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모교를 후끈 달군 이효리표 축사였네요.